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14회는 온라인 강연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황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복기 그리고 종목 상담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상단에서 상당히 횡보를 많이 하고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긴장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2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듯 했으나 들어올리고 들어올려서 지금 다시 21선과 5일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코스피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면, 자, 외국인이 하루 정도는 팔았으나,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상당폭, 매도를, 가져오다가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여기 부위에서는, 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의 매도가 좀 많다. 그것을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이렇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주 후반에,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동반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안착을 했거든요.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상단을 돌파하려면 우리나라 고점 2387 라인,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상단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다음 주초에 미리 예상을 하자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자, 주초에 좀 흔들림을 보이다가, 자, 주말 근처에 가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월요일 날이 상승 이 고점대를 뚫을 기세입니다. 현재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장대 음봉 떨어졌다 밀릴 수 있다 밀렸고요. 자 20일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법 강한 반등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일 역시나 지지받았죠. 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 기관도 주말 근처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매도를 많이 가져오던 것을 기관도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에서 여차하면 이제 상승 쪽으로 매수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일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와 같은 모습은 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길게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코스피고요. 자, 다우, 나스닥, 자, 일본이 아니라 독일의 닥스입니다. 자, 상당히 긴큰 상승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죠. 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도 다우존스도 20일에 조금 조정받았으나 20일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20일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월요일 날 미국 시장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유럽의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은 조금 밀리긴 했으나 독일은 또 월요일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자, 20일을 안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기간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물도 있잖아요. 자, 선물의 누적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은 비교적 하방 추세를 잡고 있던 것을 최근에는 좀 상방으로 잡고 있죠. 자, 그리고 기관은 포지션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 개인은 지금 개인도 지금 상방 하방에 큰 변동이 없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콜옵션과 풋옵션 상황을 또 보시면, 자,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요. 자, 개인도 매수고, 자, 풋옵션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약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 포지션이고요.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한번 보죠. 자, 투자자들이 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코스피, 지금 제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뒀거든요. 자, 보시면 너무 짧게 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사다가 좀 주춤하면 지수도 사다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고요. 외국인이 쫙 사주면 또 이렇게 같이. 지수가 거의 외국인의 궤적과 같죠? 자,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것은 기관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좀 매수를 해줬죠. 자,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쭉 코스피를 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 자, 기관은 이제 이틀, 최근 이틀에 조금, 걷어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많이 던지고 있다가, 최근, 6월 초 정도부터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은 던지고 있고, 자, 소폭, 개인도 사고 있고요. 자, 선물을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많이 잡고 있던 거 이제 좀 환매수해서 이제 뭐 매도 포지션 많이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관은 상방으로 좀 잡고 있다가 자, 약간 하방으로 좀 바뀌는 모습. 개인은 상방으로 지금 잡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현물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빅토리님 반갑습니다. 방금 시작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온라인 강연회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황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코스피, 코스닥에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코스피 외국인 사고 있고요. 코스닥이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선물을 보시면, 자, 이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외국인은 현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옵션은 뭡니까? 선물 옵션은 파생이거든요. 자, 현물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해칭으로,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으로 선물과 옵션은 원래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자꾸 사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방으로 이렇게 선물을 포지션을 잡아놓고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죠. 반대로 기관은 코스닥, 코스피 다 매도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면 너무 소외되면 안 되니까 선물은 이렇게 상방향으로 좀 잡고 있었던 것을, 자, 요즘에 지금 포지션이 지금 거의 뭐 크게 선물이, 기관은 큰 포지션이 없다. 약간 하방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콜옵션 보시면 콜옵션이라는 것은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죠. 외국인은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고요. 자, 이 말씀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 매도는 미리 프리미엄을 받고, 자,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풋 옵션은 외국인이 많이 지금 사놓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개인은 풋 옵션 매도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합성으로 포지션을 판단해 보면, 외국인은 현물을 많이 사고 있다. 그러면 파생 시장에서는 해칭을 해야 되겠다.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거든요.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이것도 하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내려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파생만 봤을 때는요. 자, 그 이유는 내리길 바래서라기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물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수가 만약에 흔들림이 올때큰 비중의 현물이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그 일부분을 해칭해 놓은 수단으로 지금 파생은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은 반대로 양매도에 가까운 지금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도가 많이 있으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너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지션을 그렇게 잡고 있다. 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처음 방송할 때 아마 빅토르님이 안 오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여기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지는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위에서 제가 저번 주에 좀 조심하자, 긴장해야 된다. 만약에 조정 받으면 밑으로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외국의 상황도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깨는 듯 했으나 재빨리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속된다면 이제 신고가 갈수 있는 여력은 이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자, 외국의 상황도 지금 약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시황은 다음 주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빅토르님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예, 잘 들리시는군요. 나중에 제가 종목 상담도 할 테니까 오늘 낮에 좀 보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 방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다른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 나가는데 제가 무리 없도록 방송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가 좀 되시겠다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TV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상당히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매일 실시간 매매 방송 크루드 오일로 제가 매매 방송도 올려놨습니다만 수익 공개도 같이 올려놨는데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복기를 하자면요. 제가 우량주와 개별주의 흐름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기를 해보죠. 자, 그때 했던 방송의 차트를 그대로 지금 띄워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량주를 이렇게 상승에 초입해서 매수를 해서 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쭉 들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자.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는 매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별주를 주가가 고점인 부근에 이러한 지점에서 완전 꼭대기 지점에서 자꾸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제 주변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잘 나려면 우량주를 저점 매수를 하고 추세가 깨어지는 지점이나 시장이 막 흔들린 지점에서 비중 축소 내지는 청산을 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자, 등락이 아주 심한 개별주를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완전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제가 방송을 했던 지점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자, 이런 부위에서도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날도 방송을 했죠. 여기서 방송을 또 했었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도 뒤로 좀 돌려볼까요? 자, 요렇고. 자,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기를,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온봉이 떨어질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받고 나면 95,000원대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86,000원대 매수를 하고 추천주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목표치도 나왔으니까 청산 충분히 할수 있었고, 이제 20일이 깨졌기 때문에 던져야 된다. 이 음봉일 때. 자,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95,000원대 이게 60일에 지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때 다시 주가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는, 아, 고점 뚫고 갔긴 했으나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만약에 200만 원대 매수를 한 분은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230만 원대 이 고점 치고 갈때좀 추격했던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개별주는, 자, 꼭대기에서 샀기 때문에 박살난다. 이렇게 반등해도 밀릴 것이다. 밀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에서 우리 지인들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 후반에 한 이틀 정도에 지금 상당히 많은 폭은 아닙니다만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신고가 다시 가려면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지, 저번 주 초반에서 중반의 상황처럼, 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고 기간은 강한 매도세고 그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주는 상황에서는 상단 돌파 힘들다. 상단 돌파하려면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단 시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주 후반에 기간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안착시켜 놨거든요. 자, 그러면 흔들릴 때 같이 우량주들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뭐, 당연히 우리나라 한15%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에서. 카카오도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흔들릴 때 개별주는 박살이 났어요. 이날이, NSA는 17.27% 빠졌었거든요. 엑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드리는 이 종목들은 제가 설명을 위한 것이지 제가 어떤 폄하나 이런 부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반등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잠깐 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이틀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러면 자, 삼성전자, 자, 큰 반등은 없었으나 상당히 고점 부위에 아직까지 매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양호한 조정입니다. 밑으로 푹푹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조정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거래가 비교적 없고 밑으로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슬슬슬 횡보하면서 조정받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위로 내일 뻥 치고 가도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간 반등을 줬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만, 자,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 그럼 카카오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인데요. 자,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96,000원. 제가 끝났습니다. 카카오 끝났거든요. 이제 쳐다도 보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조정받고 96,000원대, 95,000원대 여기 오면 재매수하면 잘하는 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예전 방송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급조한 이야기인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수와 같이 오히려 더 강하게 3.57% 반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옆에 있는, 자, 잠깐만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옆에 있는 종목들은 개별주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에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카카오는 기간 외국인이 핵심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60일 인근에 왔고, 자, 다시 한번 상승 시도 나와도 아무런 이상한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3.57%. 그러면 NSN이나 XM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이틀 동안에 지수가 올랐습니다. 같이 올라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더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빠졌습니까? 벌써. 제 지인이 만 원대 샀거든요. 지금 제가 이까지도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5천 원대까지. 지금 6천 원 정도 잖 않습니까? 40% 빠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만에. 일주일 좀더 됐습니다만. 40% 빠졌고요. XM 한번 볼까요? XM 그냥 위에 20일에 저항받으면서 별큰 반등도 못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제가 드렸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자, 지수가 흔들릴 때 흔들린 건 당연한 것이고, 반등할 때, 자, 삼성전자는 아마 월요일날 좀 반등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고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안 가고서는 힘들거든요. 자, 카카오. 반등 세게 했지 않습니까? 3.5%. 자, 조정받을 때는 약하게 조정받고, 여기는 17%씩 조정받았거든요. 막 십몇 프로씩. 조정받을 때는 2점 몇 프로씩 조정받고, 반등할 때는 3.57%씩.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전략이 주요하죠? 제가 11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조한 말씀이 아니라 꾸준히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량주를 저점에서 매수하라.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개별주 엄청 많이 상승한 저점 대비, 자, 3,000원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7,000원이니까 230%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 꼭다리에서 사면 박살난다. 이것을 한번 제가 다시 상기시키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혹시 빅토리오님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일단 제가 방송 진행해야 되니까요. 있으면 1번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녹화 중이니까 한번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생초보 탈출기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